무려 81년이나 됐대요. 아, 예, 할머니가 참여 때 구성하신 거예요. 아. 여덟 접시요. 여덟 접시? 네. 오, 엄청 쫀득쫀득해 보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신설동에 왔는데 오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왔거든요. 거의 탑5 안에 들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인데 바로 도가니예요, 도가니. 여기가 무려 81년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된 느낌이 가득한데? 안녕하세요. 오, 질문 장난 아니다. 너무 찜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한식당 9번째. 진짜 오래됐나 봐요. 80년이면 엄청 오래됐구나. 메뉴가 지금 이런 거 생각보다 되게 많네. 저기 있는데 하나씩 다 먹고 싶은데. 사장님, 질문해도 네. 돼요? 네. 저거 특설렁탕 하나랑요. 네. 그리고 도가니 수요 여덟 접시요. 여덟 접시? 네. 도가니 갈 때 여덟 접시가 안 나와요, 지금. 진짜요? 네. 부족해요? 좀 시간 좀 걸려서 썰어야 되는데 아직 여덟 접시가 나올는지 모르겠다. 왜 많이 씩 안 해놓기 때문에.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배고프다. 맛있겠다. 배고프다. 도가니인데 또 질려서 많이 못 먹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저 도가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도가니가 어디냐면은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무릎 쪽에 있는 연골이라서. 근데 막 무릎이 좋아진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도 해요. 와, 딱 봐도 엄청 쫀득쫀득해 보인다. 쫀득쫀득. 자, 이제 찍어서. 이거 소스도 엄청 맛있다. 달짝지근하니. 에이, 아이고야. 새 옷인데. 에?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혼자 다 드세요? 네. 두 분이서? 네. 저도 한 6개는 먹을 수 있어요. 진짜요? 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거 생긴 것마다 식감도 살짝씩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가니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약간 꼬덕꼬덕하고 요거는 진짜 쫀득쫀득하면서 입안에 쫙쫙 달라붙어요. 진짜 집을 때도 이게 젓가락이 찐득찐득해지는 느낌? 소금에다가 지금 야들야들한 거 보이세요? 엄마, 엄마, 안 돼, 내 도가니, 가지 마! 진짜 맛있다. 와, 이 소스도 엄청 잘 어울린다. 설렁탕 잊을 뻔했네. 미안. 이게 약간 그 소머리 들어가나 봐요. 아, 좋다. 약간 그 시장에서 약간 가마솥에서 되게 오래 끓인 그런 느낌인데 뭔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셔서 도가니 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하나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도가니 탕. 도가니 가득 탕. 우와, 비주얼 봐.
와. 이 마늘에다가 잠자딱 찍어서. 오, 좋다. 어머. 도가니에다가 김치 이렇게. 김치도 맛있더라고, 여기가. 취향저격다 했어. 소금을 살짝 넣어서. 와, 도가니 이렇게 원없이 먹는 거 처음이에요. 첫째가 얇게 많아요. 내가 깍두기 딱 얹어서. 감사합니다. 금방 데워지네. 따뜻하게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도가니가 차가운 거랑 따뜻한 거랑 또 식감이 다르거든요. 근데 식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따뜻하면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약간 식으면은 좀 더 약간 꼬들꼬들하고 따뜻하면은 부드러우면서 찐득찐득해요. 자잘한 건 탕에 넣어야지. 와, 근데 메뉴가 진짜 많다. 처음 보는 것도 있어. 등골이 뭐지? 아, 쑥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러면 도가니는 집에 와서 먹고 수육을 한번. 포장을 하실 때는 국물을 좀 드리거든요, 설렁탕을. 아~ 거기다가 이제 같이 넣어서 데우면. 등골은 뭐예요? 등골은 등에 있는 연골. 아, 그 본전 하얀 색깔. 네, 하얀 색이요. 혹시 아, 그러면은 등골 하나랑 네. 수육 두 개요. 우설만 빼고. 우설 빼고요. 아니, 등골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괜히 시켰나? 맛이 예상이 안 가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야? 먹을 수 있는 거 맞나? 내가 이걸 먹으면 소 등골을 빼먹는 건가? 으아. 제가 먹방 유튜버라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잠시만 이따 수육부터 먹을게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어. 와, 제가 좋아하는 기름기 가득한 수육이다. 어, 맛있다. 이 김치랑 잘 어울리겠다. 도가니는 탕에 넣는 게 맛있어. 아, 뜨끈뜨끈하니 너무 좋다. 확실히 소머리로 한다는 약간 소머리 특유 약간 꼬릿꼬릿한 그런 향 있잖아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슬슬 등골을 먹어볼 때가 된 것인가. 무서워. 오, 뭐야, 이게 방 갈려, 이렇게. 뭐야,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데. 참기름 일단 듬뿍. 뭐, 육회도 먹는데 이게 뭐, 왜 못 먹고 있지, 이거? 지금 약간 고구마 먹는다, 이거. 형님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먹어도 돼요, 뭐. 이게 또 보고 처음 했는데. 김이상군.
어, 근데 이게 쉽진 않다. 아니, 아니 생각보다 입에 안 넣기가 약간 무서워. 오, 넣었어, 넣었어. 냄새 안 나고 딱 소감. 소감? 응. 식감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 어, 진짜요? 피디님 입맛을 못 믿겠는데. 피디님 다 맛있다. 잠시만. 아니, 잠깐만요. 하나만 딱 하나만. 하나만 더 먹을게. 하나만. 향은 아무것도 없고 참기름 맛밖에 안 나는데 식감이 엄청 부드러운데 약간 기분 나빠요. 이거는 약간 진짜 호불호인 게 맛있다고 할 사람 진짜 맛있다고 할 것 같은데. 뭐가 사라져. 맛있어요. 매력 있어. 맛있다. 식사하세요. 겉 모양이 저래가지고 못 먹는 것 같은데 지금. 모양이 조금 이상해서 약간 이상 맛없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고춧가루 살짝 넣고. 와, 감사합니다. 깍두기 국물 이렇게 주세요. 역시 깍두기 국물이죠. 어, 일단은 이거 소면도 한 입. 아, 뜨거워. 고기 폭탄. 아우, 좋네요. 고기 폭탄. 너무 좋은데요? 자리 리필! 이거 뭔가. 수육이 아니라 사리 리필 아니에요? 사리 리필? 이야. 역시 마지막은 밥이죠. 약간 뼈해장국 이런 것도 고기 다 먹고 밥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깍두기 싹 얹어서. 왜 이런 거야? 뭐지? 너무 심한데? 이거 새 옷인데 맨날 새 옷은 왜 맨날 이럴까? 어, 감사합니다. 어, 난리 났어요. 옷 없어요? 여분은? 네. 여기서 내야 돼, 옷을. 왜 거기 다 싸? 아,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밥이 같이 볼볼 끓면서 밥까지 같이 이렇게 데워져가지고 국물이 잘 배서 맛있는데 대신에 엄청 뜨거워. 와, 엄청 뜨거워. 너무 뜨거우니까 약간 덜어서 식히고 먹어야겠어. 저 이렇게 많이 담으면은 이것도 안 식겠지? 바본가? 마지막 공간이 완전 많은 탕이다. 어렸을 때 엄마가 이런 사골을 되게 많이 끓였었는데 거기 안에 맨날 힘줄 넣어줬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 먹었어. 근데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다 먹었어. 국물이 완전 그냥 걸쭉해졌는데요. 계속 고기 넣으니까. 와, 이거는
그 시장에서 되게 막 가마솥에 푹 끓여 먹는 그런 소머리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네 분이서 오시면 배짜 하나 먹고 제발 이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